하이는 멀 하자 참잘안 쓰는 글자죠. 하이. 자, 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멀고 가깝다라고 할 때는 또 뭘로 쓰느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원근이죠. 요 두 개의 구별은 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자는 멀 하자, 멀로 한자. 그럼 하를 설명하면 도대체 파자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글자를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옥의 티하. 보통 티라고 표현하는 거죠. 티도 옥의 오의 티하.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빌릴 가자도 되고, 자, 빌린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가자. 가자라고 할때 가죠. 또는 이를 격자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 보면 이를 격자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죠. 한가할 가자가 있을 겁니다. 한가할 가자. 자, 그 다음에 뭐 세우하자는 여기다 빌려서 이렇게 해서 뭐 세우하라고도 쓰는데요. 자, 요 기본적인 세 가지 글자를 보시면은 잘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는 다 공통돼 있죠. 자, 이렇게 쓰는데 옥자가 되고 빌가자가 되고 한가로울 하자인데요. 우리가 요 글자를 잘 보시면 집굴 집이죠. 주검 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옥자 주검이라라고 할 때는 시동 아까 이 죽은 시체 얘기할 때 이렇게 외에는 안 써요. 그죠? 주로 굴 개념. 그러니까 언덕 한자나 뭐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주로 쓰는 글자인데 저 땅속으로 들어갔더니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굴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을 캐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 그러니까 원래 몽둥이 숫자는 이렇게 해서 작대기 숫자나 몽둥이 숫자인데요. 이걸 잡고서는 그냥 들고 있는 모양이 되고 이것이 이 벽을 향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 옆으로 세워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굴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박혀져 있는 보석들, 단단한 그죠? 이것들을 캐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캐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캐냈는데 이게 옥이죠. 옥을 캐긴 캤는데 그 속에 아직 정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옥의 티하에 이제 막 캐낸 것들, 그죠? 캐냈기 때문에 아직 그 세공을 안 했기 때문에 티가 많은 저기 뭐야 그 옥돌이 되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원석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원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옥을 캐러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옥을 캐러 가는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르다라는 이를 쓸때 이를 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격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미 캔 거는 이거 임시죠. 그래서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라는 데서 빌린다라는 뜻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시가 되고 자 옥을 캐러 어디로 들어가요? 옥광으로 들어가야 되죠. 굴로 들어가니까 가서 안에서 일하다가 잠시 나중에 조금씩 햇볕 보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일자를 써서 뭐예요? 잠시 쉰다라는 거죠. 쉴 가짜가 되는 거죠. 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이거는 결국은 뭐 하겠냐면은 뭔가 광석 그죠? 광석을 캐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가는 거죠. 거기다 옥이면은 옥이 될 것이고 그래서 광석을 캐러 간다. 광석 캐는데 우리 뒷집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뒷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 곳까지 그냥 먼 깊은 산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멀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걸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라고 할때이 자는 옆에 있는 것은 너 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그다음 보통 어조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해석하는 거 보면은 두루잡자죠. 두루두루 두루잡인데 손을 서로 뻗치면 사귈 예자 아래 위로 닫아야죠. 서로 간에 이렇게 닫는 정도 우리가 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닫는 정도가 되니까 조금만 가면은 다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가까울 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멀고 가깝고란 뜻이죠. 그런데 원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자 이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되고 이먼 것은 얼마냐면은 잘 보면은 우리가 원숭이 원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원자 원숭이 원자 쓰는데 잘 보면 사람 오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몸뚱아리 모양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그죠? 옷 입고 그래서 이 원자 원숭이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얼핏 보면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되고 원자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멀어지는 거. 얼만큼 멀어지는 거?
저옷 보일 때까지 가물가물할 정도까지의 모습이 바로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 그러는 것은 근은 뭐라 그랬나요? 도끼근자에다가 쉬엄쉬엄 갈 척자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까이 들고 다니는 것. 그죠?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어디를 그러니까 늘내 옆에다가 붙여 있는 것이 바로 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끼라고 하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 집안일을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지만 남자들은 가서 뗄나무도 해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길안난 데는 뭐예요? 저기 길 만들어 가면서 가야 되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등산 가는 사람들 예전에 등산 장비 중에 하나 꼭 손도끼 작은 거 하나 둘 두죠. 그 보통 보면은 그게 왜냐면 길을 이렇게 헤치고 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함부로 이제 국립공원 정해놔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장비 아예 갖고도 못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고 그거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도끼는 잘못하면은 좋게 쓰면은 뭐예요? 도구지만은 잘못 쓰면은 흉기가 되잖아요. 그죠? 흉기가 되고 남자들이 바로 이거 들고서는 자기 힘자랑 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들이 들고 다니는 게 바로 도끼부가 되는 것이 되고요. 이 도끼는 아무 데나 두면 큰일 나니까 항상 어디다 둔다? 모탕에다 둔다. 네. 그것이 바로 바소자가 되는 거죠. 집, 방 안에 들어갈 때. 지게호자잖아요. 그죠? 방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 밖에다 둔다. 이 소리. 그 곳. 그래서 장소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알겠죠? 자, 이것은 가깝고 멀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주변으로 해서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때가 되고, 이건 아주 가까운 거, 이건 아주 멀은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